자, 여덟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 후 영상 제목, 저출산의 원인은 남자의 무능력과 잘못이라고요?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그럼 남자가 무능력하면 여자 능력이 좋은 겁니까?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이해가 안 되는 게, 보통 우리가 출산, 저출산 운운할 때, 결혼시장을 가지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결혼시장. 결혼시장에 나온 사람을 가지고 얘기하지 않나요? 모든 남녀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결혼시장에 결혼을 하려고 나온 남녀 기준으로 얘기해야 되잖아. 물론 남자가 능력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아까니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은 제가 저번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결혼시장 자체에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려고 해도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결혼시장에 나왔다는 거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제가 여지껏 결혼시장에 나온 분들은 이제 면모를, 남자들 면모를 다 봤지만, 능력이 보통 사람 수준보다 넘어요. 단지 하자가 있다면 나이가 좀 있다는 거. 그거 말고는 없어. 다들 이제 자기 집 가지고 있고, 연봉도 좀 벌고. 제가 알기로는 결혼시장에 나온 분들 연봉 6천 밑으로가 없었어요. 이 정도 맞가림 하는 거잖아, 남자 입장에서. 거기다가, 뭐, 열심히 살고. 남자들 중에서 내가 봤을 때 무능력한 분들은 없었어요. 결혼시장에 나온 분들 한 적은. 근데 여자분들은 결혼시장에 나온 분들 기준 말씀드리면 무능력한 분들 천지입니다. 그 이게 누가 무능력한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아니, 저출산 여러분, 결혼 안 사람, 결혼 안 하려고 하는 사람 상관없잖아, 여러분. 혼자 살겠다고 하는 사람은 저출산하고 상관없어요. 그러면 결혼시장에 나온 사람, 결혼하려고 하는 사람 대상으로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그 중에 능력이 있는 사람과 능력이 없는 사람 누군가요? 오히려 능력이 없는 사람 여자죠. 남자들은 결혼 상대자로 이제 많이 만나면서 여자가 얼마나 능력이 없는지 다 보이잖아. 솔직히 말해서. 제가 그동안 뭐 선짜리 후기나 이제 만난 후기 같은 거 그동안 알려드렸잖아요. 아니, 여자들은 돈이 없어도 나온다니까요? 아니, 무능력한데 나온다니까? 아니, 돈 없는 거 자체가 무능력한 거 아니야? 결혼시장에서? 맞잖아요. 남자만 돈 있어야 결혼합니까? 아니죠. 여자 돈 있어야 결혼하죠. 돈 있어야 결혼하죠. 근데 돈 없는데도 결혼하겠다고 나오고 있다니까. 돈과 능력이 없음에도. 누가 무능력한 거죠? 그리고 한 가지도 얘기합시다. 여자분들 나이 차가지고 한 30주만 넘어서 나오는데, 그것도 무능력이야. 왜냐하면 여자의 능력은 출산도 포함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자의 출산 능력은 생물학 능력은 나이가 중요하다는 건 절대적이라는 걸 이미 다 아는 사람 알잖아요. 아니, 산부인과 의사도 얘기했는데. 이거 왜 여자들이 부정하는 거야? 자기네들이 산부인과 의사보다 더 전문가인가? 산부인과 의사분들이 뭐라 얘기하냐면 여자는 서른 넘으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무조건 태워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웬만하면 선을 넘기면 안 되고 35세까지 넘어가면 취약이라 얘기합니다. 그 전공의도 얘기해요. 경험이 많은 아마추어가 아니고 전문가도 얘기합니다. 제 방송에 지금 안 들어오시는데 제 방송에 그 들어왔던 친구 중에 한 명이 그 집이 잘 살아요. 그 친구 군대 갔는데 그 친구 부모님이 뭐냐면 서울대학교 이제 의대 나오신 분이에요. 산부인과 전공만 20년 넘게 해서 전문가 중에 전문가잖아. 어머니께서 그쪽에 이제 굉장히 저명하신 분이에요. 그 친구가 이제 어머니한테 들은 얘기가 있는데 여자는 무조건 서른 넘기면 안 된다고. 서른 넘기면 임신력이 굉장히 퇴화 된다. 그 여자한테도 위험하다. 35세 넘어가면 사실상 접는 게 맞다. 그 어머니한테 들은 거 어머니한테. 웬만한 서른 넘기지 않기 좋다. 전문가부터 그런 얘기 하는데, 왜 자꾸 이런, 여자분들 이런 거왜 무시하는 거죠? 누가 무능력한 거죠? 근데 왜 무능력한 거왜 남자한테 집어씌웁니까? 제 말에 무능력과 잘못은 결혼시장이나 여자분들한테 분명히 있습니다. 왜 자기들은 그걸 모를까요?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개인 방송에서 다뤄야 할 내용이 아니라 한국의 미디어에서 다뤄야 할 내용입니다. 미디어에서 뉴스 데스크에 나오고 시사 프로그램,
오락 프로그램에서 나와야 할 내용들은 저출산의 원인이 결혼으로 차별받는 여성들 또는 결혼을 안 하거나 못하는 무능력한 남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오면 안 됩니다. 오히려 사회적 차별 때문에 젊은 남성들이 결혼을 기피하게 되고 이 때문에 혼인이 떨어져서 저출산의 원인이 되고 있다라는 주제로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그 근본적인 원인은 첫 번째, 결혼 제도와 연애 관계의 불평등, 두 번째, 긴 교육 기간, 세 번째, 군 복무 기간, 네 번째, 졸업 후 취업 준비 기간, 다섯 번째, 안정적이지 못한 일자리, 여섯 번째, 저임금 플러스 높은 주거 비용과 물가, 일곱 번째, 그릇된 결혼 눈높이, 여덟 번째, 남성에 대한 과도한 결혼에 대한 책임이 있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이미 한국은 베이비붐 세대와 비교하면 결혼과 출산에 대해서 여성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출산 휴가 제도, 지하철 임산부 보호소, 여성 전용 주차장, 육아 비용 지원, 수유실 제공, 무상 급식, 다자녀 가구 지원, 기타 등등. 뻔히 알면서도 미디어와 정부는 낮은 혼인율의 이유를 결혼 후 여성의 불편함과 남성의 무능함이 있다는 식으로 해서 자꾸 젊은 남성들에게 저출산의 원인을 덮어씌우려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저출산 문제가 절대 해결되지 않을 겁니다. 라고 적으셨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도 아시겠지? 미디어 웃긴 게 뭐냐면 저출산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해결할 생각이 없어요. 해결할 생각이 없어요. 이거 왜 이렇게 하는지 얘기해 줄까? 왜 자꾸 방송 미디어나 이런 프로그램에서 말도 안 되는 내용을 주입하는지 아십니까? 왜냐? 지금 남자들은 미디어를 안 봐요. 팩트 얘기해 줄게. 남자들은 지금 뉴스도 안 보고, 다큐도 안 보고, 드라마도 안 보고, 예능도 안 보고, TV에 나온 모든 것들을 안 봐요. 여기 그런 분들 많죠? 여러분들 지금 TV에 있는 거 봅니까? 나뭐 하는지 몰라요. 아, 뭐 하는지 모릅니다. TV 안 보고 산지한 8년 된것 같아. TV를 보더라도 뭐밥 먹을 때 잠깐 보고. 아니, 잠깐은 뭐 소파에 앉았을 때 보기 다예요. 살면서 지금 내가, 아야, 거의 한 10년 동안 TV를 30분 동안 본 기억이 없어요, 이게. 없어요. 아, 옛날에는 그런 생각 가졌거든? 여러분도 궁금할지 모르겠는데, 내가 어렸을 때는요, 방학 때 정말 하루 종일 TV만 본 적도 있어요. 밖에 안 나오고. 예전에, 여름방학 때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집에 유선 나오잖아. 유선 케이블 나오면. 옛날 온게임의 스타리그 보고, 어? 영화 보고. 아, 그렇게 하루 온종일 지내고 싶다. 그럴 적도 있어요. 그래서, 막, 어릴 때 어떤 생각 가졌냐면, 하루 종일 TV만 보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가진 적 있거든. 남자분들 혹시 그런 생각 하신 적 있습니까? 저는 있었거든. 근데, 나이 먹어가 그 짓을 하라고 해도 안할것 같아. 옛날보다 TV 채널은 엄청 많아졌거든요. 지금 저희 집이 TV 채널 250개가 넘어요. 넘는데, 볼게 없어. 볼게 없어요. 인터넷 설치하는 김에, 셋톱박스 설치하는 김에 같이 달았는데, 예. 볼게 없습니다. 왜볼게 없을까? 별로 보고 싶지 않은 내용을 TV에서 만드니까 그러죠. 근데, 이상합니다. 저렇게 만들면 TV 방송국에서, 만약 남자들이 안 보면, 프로그램 없앤다거나 자기들도 안 본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왜 이런 프로그램을 양산해서 만드는 걸까? 남자들은 안 보지만 여자들은 보거든요. 여자들이 이런 내용 좋아하거든. 여자들이 뭔가 팩트에 맞지 않더라도 자기들의 어떤 감성이 니즈에 맞는 것들을 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자들이 원하는 대답도 해줘야 돼. 그러니까 이거는 현실에서 절대 안 맞는 대답이죠. 결혼으로 차별받는 여성들이라고 했는데 자기들도 알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욕먹는다는 거알 거예요. 이거 방송국 무덤판 거야, 내가 봤을 때는. 스스로. 왜냐하면, 알아요. 어차피 우리가 얘기하는 저출산 원인에 대해서는 남자들은 안 본다. 여자만 볼 거라는 거 알고 하는 거야. 그래서 거기 보니까 나 잠깐 봤는데 패널들 보면 다 여자더라고. 남자는 없어요. 여자들만 보라고 만든 거야, 쉽게 말해서. 그런데 정상이 있을 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애초에 이거 말고도 뭐, 그 예능이 하는 뭐 결혼 육아 프로그램 보면 정상이 있습니까? 제대로 된거 있나요? 없죠. 남들이 왜안 봅니까? 멀쩡한 게 없으니까 안 보는 거죠. 현실적인 게 없으니까 안 보는 거죠. 비현실적인 거, 말도 안 되는 거, 폐양적인 거, 한쪽으로 쏠린 거 그런 것들만 몰빵을 시켜서 만들어 주는데 보고 나면 속 뒤집어지는데 그걸 왜 봅니까? 왜 봐요? 살면서 도움되는 것도 아닌데 화병 생길 일 있겠습니까? 반대로 얘기하죠. 결혼으로 차별받는 남성, 결혼을 안 하거나 못하는, 결혼을 할 만한 능력이 안 돼, 무능력한 여자들. 이렇게 바꿔야죠. 말 똑바로 해야죠.
오히려 결혼을 통해 차별받는 건 남자죠. 여러분, 설거지로 마통눈이 괜히 생겼겠습니까? 그게 뭐예요? 남자가 결혼시장에서 쇠가 빠지게 뭔가 해도 나 이용한다거나 나 매도한다거나 나를 자기 인생 편하게 하려고 이용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차별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는 편하게 이용하고. 그리고 결혼시장에 결혼 비용도 차별 아니에요, 일종의? 아니, 또 결혼시장에 못 만들려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남자는 집 마련해야 되고. 나 누가 차별받는지 모르겠네. 그리고 결혼시장에 얘기할 때는 무능력한 여자들이 훨씬 더 많아요. 대부분이 무능력해.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근데 그런 분들이 결혼시장 결혼하겠다고 나와. 그런 분들 보고 뭐라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도대체 그 나이 먹도 뭐 있든지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왜 그런 얘기 안 합니까? 그럼 계속 이렇게 얘기하세요, 계속. 아니, 계속 뭐 저출산의 원인이 여자가 차별받는다. 아니면 무능력한 남자예요. 계속 얘기해. 얘기하십시오. 안 볼게요. 안 볼게. 채널 없애버릴게요. 가뜩이나 방송국 요즘에 이윤도 안 남는다고 들었는데 계속 이렇게 만드십시오. 계속. 아예 뭐 채널 없애버릴 테니까. 여기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결혼제도도 연애관계 불평등. 이건 남자가 많이 겪는 거죠. 애초에 여자분들이 결혼도 유리하고 결혼제도에서 유리한 제도를 정하고 있고 연애관계에서는 완전 원사이드의 유리함을 정하고 있잖아요. 갑질이랑 갑질은 다 하고 있잖아. 근데 무슨 차별이야? 우리 계속 갑질 당하기만 했는데. 그리고 1번, 7번, 8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릇된 결혼 눈높이. 이 눈높이도 남자가 가지고 있을까요? 여자가 가지고 있을까요? 여자가 가지고 있죠. 남자들이 결혼을 포기한 이유는 여자분들이 자신의 능력 그만큼 안 되는데 남자한테 그 이상, 그몇 배의 눈높이를 바라니까 그런 눈높이를 가진 여자들 중에 멀쩡한 여자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자가 결혼할 바에 남자는 안 하고 만다. 혼자 살고 만다. 그런 여자가 결혼했다가 내가 설거지는 되기 싫거든. 라는 마인드를 가진 분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혼율이 떨어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남성에 대한 과도한 결혼에 대한 책임, 그런 거죠. 남자가 하루 면제 뼈빠지게 일해야 되고 가사 노동까지 해야 되고. 그리고 여자분들한테 혜택을 안 주고 있다고 하는데 엄청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나 여자분들한테 묻고 싶어. 왜 감사함을 몰라요? 나라에서 여자분들한테 생각보다 많은 것들을 지원해주고 있어요. 해주고 있는데 왜 고마운 것을 모릅니까? 지금 대한민국에서 전 연령대 중에 감사지수가 가장 낮은 연령대가 20, 30 여자분들이에요. 감사함 못 느낀다. 대한민국 연령대 중에 애초에 감사함 못 느끼는 연령대분들이 20, 30 여자분들입니다. 이거는 제가 내피셜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서울대학교 행복연구소에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나옵니다. 그게 몇 년간 조사한 거예요. 몇 년간. 이것도 부정하실 거예요? 뭐 다 부정하시던가 뭐. 전문가 얘기하는 것도 무시하고 과학도 무시하고 생물학도 무시하고 통계도 무시하고 데이터도 무시하고 OECD 무시하고 다 무시하세요. 그냥 다 무시하시고 그냥 자기만 논리 사시죠. 그냥 그럼 어떻게 됐는지. 제발 현실을 덮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진실을 왜곡하지 마십시오. 그러다가 본인만 힘들어집니다.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여덟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